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인데 항서의 CRL 임시 발표 현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미 저는 좀 짜놓은 상태인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조금 기다리시고 내일 오전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 오전에 지금 알아봤자 뭐 아무 뭐 소용없죠. 주말에 편안하게 그냥 잘 보내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에 좀 알려드릴 거고, 자, 이제 심리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큰 부분은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회원가입을 하실 분들은 뭐월 6만 원이니까 아주 부담되는 그런 상황 아닐 거다라고 보고, 종목 추천방에서는 계속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나고 있고, 일주일에 뭐20%또20%좀 잘라서 먹었죠. 5% 5%뭐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잘될 거라고 봅니다.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HIB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제 이 상당히 심리전이 좀 진행이 될 텐데, 좀 괴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뭐 보는데, 아주 자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뭐 제가 뭐 HLB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임시 발표 현황을 보시면 5월 18일 날 올라왔죠. 5월 17일 날 피드백을 받고 하루 뒤에 내용에 대해서 임시 발표해서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게 지금은 금요일이죠. 미국 시장 금요일에 항서 지역의 캄릴주마비에 신청일 1년째 되는 날이니까 왔으면 6월 1일에 이게 올라오는 게,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받은 거니까, 아시아니까. 그럼 6월 2일 날 올라오는 게 맞겠죠. 여기가 하루 늦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로 볼수 있죠. 주말이니까 주말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하고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 또 하나는, 이게 31일 날 추가 CRL을 받을 거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추가 CRL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하나는 받았는데,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또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미 18일에 받았으니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한세 가지 정도로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되었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다 하고 뭐 장전에 올려주면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을 거다. 그래서 장전에 이제 이게 올라오게 된다면, 장전에 올라오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흔들어서 물량을 크게 흔들면 떨어져 나갈 물량은 많이 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아주 겁이 나는 상황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겁을 주고 내용이 이제 오픈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부족한 이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31일 날 추가 보안 요구서는 수령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왜 이게 안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뭐 게시판 이런 데 그렇게 하죠. 뭔가 결과가 안 좋아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걸 갖다 일부러 안 낸다. 이렇게 막 가짜 뉴스 막 뿌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내용이 뭐 상당히 어려운 이상한 내용이 와가지고 이거 허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픈 안 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마이너에 대한 부분, 퍼실리티 마이너라는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0으로 본다 그랬죠. 0. 0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흔들어서 이런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물량들 털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팅 신청을 해놨죠. FDA 미팅 신청에서 어떤 아이템이냐 알려줘라. 내가 빨리 해서 재신청을 하겠다. 자, 이런 소식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튼 현재 스코어는 아직까지 깜깜이다. 아직도 깜깜이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돼 있죠. 그럼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 잘못된 뭔가가 와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건가? 와, 이거 뭐 이거 좀 오래 걸리는 쪽으로 가서 그런 건가? 아, 불안한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지금 이 HAB에서도 함구를 하고 있죠.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먼저 항서제약 쪽에 이 임시발표 이 페이지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항서에서 먼저 올라와야지 항서의 캄델리주마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서의 색을 오픈을 해야지 그 다음 이제 HAB에서 받아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아마 오픈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항서가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HAB가 지금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HAB가 나서가지고 항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도 이거 상당히 관심이 많겠죠. 근데 HAB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러이러한 뭔가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지금 캄넬리주마비 주인은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이 가만히 있는데 HAB가 먼저 이런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웃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을 또 이용해서 게시판 이런 부분에서 별의별 또 이제 상상력이 다 튀어나오게 되겠죠. 근데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별거 아니답니다. 별거 아니다. 마이너한 부분, 퍼실리티 마이너한 부분에서 뭐가 오겠지 이런 거고 그러나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31일 날 이거 추가 수령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HAB에서도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왜 아직도 안 오는 건데 아니 왔는데 발표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한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한번 해버릴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단계 30%를 아주 빠르게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30% 올리고 이틀 동안에 저가로 보면 10%까지 뺐죠. 여기 7% 뺐고 여기 저가가 마이너스 5%니까 15%까지 한번 보여줬는데 종가는 0.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5% 하락이면 별거 아니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뭐 조정할 수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거래는 조금 줄었는데
자, 이 5일선을 이탈을 해서 좀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탈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밀어 올려버릴지. 이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깜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상태다. 이 불안함을 이용해서 조금 흔들어서 개인 물량을 털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하방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내릴 수 있겠죠. 내리고 해서 한번 겁을 쭉 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공매 세력들이나 뭐 이런 안티 세력들이 뭐 이거 안 줘서 뭐시 뭐안이 받았는데 오픈을 안 하냈잖아.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막 가짜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게시판에 쓰거나 뭐 어쩌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흔들면 아 이거 무섭다. 또 그렇게 본질을 보지 않고 와봤자 마이너한 부분, 퍼실리티의 마이너한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잘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일 뿐이죠, 현재. 근데 주가는 그런 걸 가지고 흔들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한번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흔들었다가 다시 올리면 되죠. 갔다가 바닥 잡아주고 눌리먹 주고 다시 가야지. 지금 이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심리 흔들어가지고 막 겁을 주고 하면은 또 가짜뉴스 몇개 뿌려주고 하면은 또 매도하는 사람들도 생겨주겠지?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렀다가 갈수 있고 아니면은 갔다가 이틀 조정을 했죠. 조정을 했는데 이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아스코죠.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리보세란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발표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그럼 그런 소식들 나오면 또이 가난 같은 경우에는 23.8개월 또 신기록을 깨죠. 자,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 이렇게 흔들다가 밀어 올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은 중장기적인 강성 주주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내가 좀더 극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여기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단기적으로 아 손해봤네. 그 단타의 마음으로 본다면 불안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리보 캅렐의 성공이냐 실패냐, FDA 허가 날 거냐 안날 거냐 이 시각으로 본다면 니 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내려서 뭐 그러면 10% 20% 한번 더 내려보지 뭐더 내려봐라. 내려주면은 내가 더 물량을 좀 많이 받아줄게요. 좀 한번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파도를 만약에 잘 탄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내려준다면 파도를 타서 수량을 좀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거고. 근데 파도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위치가 지금 어쨌거나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은 눌러서 물량을 갖다가 한번 털어가지고 겁을 막 주고 가짜뉴스 뿌리고 막 해가지고 아주 안될 것처럼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내려서 뭐 공매도들이 뭐 사든 아니면 바닥에서 또 외국인들이 싹 걷어가든 이렇게 할수 있겠죠. 탈탈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내려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지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좀 내리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근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안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FDA 허가 날 거냐 안날 거냐라고 본다면 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는 안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안날 수. 이게 허가가 어떻게 안 날까? 아무리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봐도 허가가 안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에는 허가 안날 방법은 없다. 근데 그러면 허가가 좀 늦게 날 수도 있죠. 늦게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늦게 정말로 아주 늦게 날 거냐 그렇게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서제약의 CMC 문제인데 가장 큰 게 비모 같은 경우에 뭐 FDA 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문제시 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지금 이 주체들이 해야 될 거는 약물하고 CMC인데 약물은 사실상 허가 난 거죠. 지금 이제 뭐 손댈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CMC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최적화가 다 돼 있는 공장이죠. 항서제약의 캄네주막 공장은 그런 공장이 이게 뭐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 퍼실리티 부분 FDA가 하라는 거 진행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서 좀 흔들겠다라고 한다면 좀 흔들어서 물량을 갖다가 한번 털어내는 그런 작업을 가짜 뉴스들 막 뿌려대고 해서 작업을 한번 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FDA 허가 관점에서 보고 HIV의 이런 리보캄네렐에 대한 허가 여부 이쪽으로 베팅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또 이렇게 내려가면 와 이거 또 계속 내려가네. 그러고 이제 막 마음이 뭐 흔들리겠죠.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쭉 내려가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텐데 여기를 보시면 뭐 제가 HIV의 흐름은 전부 다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조사받는다 해서 쭉 내렸죠. 그리고 여기서 올려버립니다. 이 좋은 또 호재 났죠. 지금 올라간 거는 약물에 대한 부분은 별거 없고 항서제약이 많이 난 부분이다. 퍼실리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 나겠구나. 이런 분위기 30% 쭉 올렸죠. 근데 여기는 쭉 내렸다가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13% 올려버리죠. 갑자기. 그리고 한 번 더 끌어올립니다. 14% 올렸다가 여기서 쭉 내렸다가 올렸다가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건 이제 한가 한방 정도 되는 거죠. 3일 동안 한가 한방 저긴 두 방이고 그리고 올렸다가 13% 다시 올렸다가 한 번에 다 올라가지 않죠. 쭉 바로 올라가지 않죠. 한 번 더 내립니다. 한 번 더 내려서 7% 내려버리고 3% 내려버리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뭐 조사받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해서 밑으로 내리려고 마음먹으면 거래 없이 없죠. 별로 거래 없는 상태로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흔들어 버리면 여기서 버티던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버텼는데 한 번 더 쌍바닥을 만들면 심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이 강력한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러면 이걸 다 견뎌내버리면 아 몰라 어차피 허가 날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배짱을 견뎌내버리면 이게 문제입니까? 올라갔다 와 이거 또 내렸네. 6% 내리고 7% 내린 데다가 지금 4% 내린 데다가 그 다음 쭉 뺐다가 올리죠. 3일 동안에 이거 뭐 10% 넘게 빠지네. 와 이거 이러다가 이제 박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왔던 부분 다 회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아스코도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 또 호재들이 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밀고 올라간 흐름이 바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는 여기에서 흔드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 뒤에 가서 본다면 몇 달 뒤에 가서 본다면 이리 가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가든 어쨌거나 몇 달 뒤에 보면은 주가는 상당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시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리관리입니다. 이건 진짜 심리관리다. 이제부터는 심리관리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아마 돈 많이 될 겁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